위험 변호사장. 그런데 얘기를 다 했어. 그래도 이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보고를 전하러 가. 나 몇 시에 만났다. 몇 시야? 이래서 뭐야? 나 몇 시에 만났어. 몇 시에 만났어. 보고 나 전합니다. 이 여자. 근데 제자리에 와요. 아, 좀, 아우 주님 안 배고프세요? Aren't you starving? 그러면서 이제 뭐 좀 드셔야죠. 이러니까 예수님, 나는 니네가 모르는 신념이 있다. I have a food that you guys do not understand.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My special food is that one. Starting father's work and finish it. That's my special food. That's what Jesus said today to the lady.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직장을 주신 분들은 직장이 있을 테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실 테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이 있고, 또 앞으로 가정을 갖고 가질 사람들은 가지실 텐데, 인생이 뭔가 안 행복한 적 있었어요? 성경 씨? 뭔가 빠진 것 같아. 뭔가 조금 feel like something is missing. Have you ever felt that? 뭔가 아니야. 뭔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우리 형제님이 이제 앞으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이제 하고 근데 뭔가가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집사님에게는 이런 거, 우리 또 자매님에게는 이런 거, 집사님에게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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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분 한 분에게 special food,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양식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있으니까 이 인생이 그냥 그래. 오,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죠, 뭐.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 하는 게 빨리 나 안 들어가나. 그죠? 야, 너 오랜만이다. 너 되게 힘들다. 은혜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야, 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이뻐졌냐? 아, 그냥 뭐. 엄마가 나한테 당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재밌고, 그치고. 그치고, 야,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우리 사람들 그런 되는 게 아니야. 인생 별거 있냐? 옛날에 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삼순이가 이따만한 양품 이런 저기 냄비 같은 거에 밥 넣고 고추장 넣고 냉장고에 있는 나물 넣고 다 넣어 김치 넣고 고추장 넣고 참외 넣고 막 비벼 먹고 소주 이제 소주를 먹더라. 막 이렇게 비벼 먹고 소주를 먹어. 그러네. 인생 별거 있어? 이러더라고. 인생 별거 있어요. 언제 별거 있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특별한 양식을 먹을 때, 그때 인생이 특별해져요. Only if you take that special food that God prepared for you, which is what? Starting God's work and finish it. That's the special food, right? Only if when you eat it, you feel happy. You are happy. That's the key point today, okay? 오로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특별한 양식을 취할 때 그때 여러분은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암만 돈이 많고 암만 유명하고 암만 아내가 이쁘고 집사님 아내 새벽에 이쁘시는데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는 걸 안 하고 있다? 그거가 그러면 인생이 안 행복하다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끝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That is called negligence. 태만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If you don't take that special food from the Lord, which is what? Study God's work and finish it. 그죠? To do God's work and then finish it. That's the special food. 특별한 음식, 특별한 양식.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태만죄라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인어인행하고 또 뭐 귀농하고 아 주님이 자매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네요? 아 참 우리 사장님이 이런 거 약속하셨네요? 어 저 이런 거 기도한 적 있죠? 주님 이거 기억하시네요? 어 저 어머니가 서운하셨네요? 어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네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전달하죠? 제가 만드는 거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냐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인어인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대원형 그렇고 성령으로 섞여드릴 때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섞여드릴 때 보면 보통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왜 그런가 보니까 That's the special food from the Lord.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양식인 거예요. 그 특별한 양식을 나는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 맛이 나요. 아멘.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 요 34절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인생을 살아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맨날 니니니니니니니니 나나 나 해주세요 나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하고 집사님한테 이런 사람 찾으라 오늘도 저 차를 타고 오셨던 차를 타고 오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죠? 배 목사님하고 저는 여기 약했어요. 어떤 면에서 약하냐? 지나치는 사람들 기차 타고 뭐 하고 요즘에는 렌트카 타고 다니는데 차 타고 막 옆에 지진 지나가자 그리고 한국은 웃기다? 한국은 미국은 어떡하냐면 이 시그널을 주잖아요. 운전할 때 시그널을 주고 그러면 어 그래 들어와 이러면 이렇게 천천히 가주면 근데 어 땡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들어오면서 그냥 불켜요. 일단 들어와 그러면 어, 나도 불켰어 이렇게 못 때려. 한국은 그러더라고. 배고센트를 어 알았어 이제 한국은 자기가 불켜야지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엑스텔어 돼 불켜야지 어 들어와 그러잖아. 이거 시그널 주라고? 그러니까 안 되네. 한국은 미리 주면 안 울려준대. 절대 안 울려준대.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대. 그거 나 이제 알았어. 이거 들어가. 이제 알았다. 해봤어. 그죠? 그래야 돼. 안 울려줘. 자기야 그럼 부서지면 어떡해. 이러면서 하나 자기야 돼. 안 돼. 안 돼. 한국은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우리 진짜 맞게 한국은 맞다. 한국은 어때? 로마에라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요. 운전해야 하는 것이요. 깜빡이들이 안 주고 옮기면서 깜빡이를 맞추는 거야. 그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던지? 응? 여우라고? 어, 왜 여우냐면 아 우리 자매님 머리가 왜 여우냐면 보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식당에서 기도할 때 주님 임재우 먹고 영혼요 응? 그죠? 건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크레딧장이 있을 거 아니야. 점수 따는 노트가 있거든. 거기에 다 금글씨로 천사들이 적어. 아이고 홍혜선이는 기도도 많이 한다. 아이고 여운해 홍혜선이는 여운해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난 요즘에 어떻게 하더라? 이 웨딩홀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 또 앞으로 올 사람들 또 결혼을 한 사람들 또 앞으로 할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고 회개해서 천국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다 만나진 않았지만 어 앞으로 올 사람들 For whom will come here? 어? In the future Lord, let them believe in Jesus Christ and then well, repent so that they can go to heaven. 그것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You should pray like that, like I do. 그러면 미래의 형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치? 여기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평진하고 나고 배고파서 떡볶이랑 많이 김밥을 먹었어. 그랬는데 주님 이 식당에 앞으로 올 사람을 모두 예수님과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게 천사가 쓰는 거 앞으로 올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과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서 쓴단 말이야. 그럼 누가 오지? 복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믿게 한단 말이야. 뭐 그 점수가 내가
여지, 완전 여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처음에 그냥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금 이 여기서 밥 먹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랬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손해야. 앞으로 이 식당에 오고 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특별한 양식을 먹는 취하는 그 시작입니다. Doing intercessory prayer is what? 그게 뭐라고요? You are taking that special food that Lord prepared for you.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보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아주 평온해지면서 숨을 쉬어요. 여러분 수영해봤죠? 수영해봤죠? 자유형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팍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팍 이렇게 해서 숨 쉴 때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오늘 만난 사람 눈에 스치는 사람 그 못, 여러분에게 못되게 보는 사람도 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그 특별한 양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져요. 헬피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처럼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고 미스코리아 보다도 이쁜 거예요. 선교사님 얼굴 딱 보면 아우 천국 가시네 딱 보이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으시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이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수고해서 일하지 않았는데 니네가 harvest, 니네가 이렇게 추수한다. 그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20년 전에 얘기했어. 나는 집사님한테 20년 전에 얘기한 적은 없어. 누군가가 얘기했어. 그래서 집사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러이러를 받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러이러 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 나는 처음에 집사님한테 복음을 준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중간쯤에 만나서 또는 한 뒷부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눠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눠드렸어요. 그죠? 누군가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도 전했는데 나는 이때쯤 만나서 또 다른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시도록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는 우리 집사님한테 엄마가 친정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그 대대로 불경대 예를 들어서 불경대 우리 딸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했어. 임신하셨을 때도 얘는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했어. 근데 애기가 앵앵이 나서 엄마 그래 왜?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왜? 씨앗을 뿌렸어. 어머니가 복음의 씨앗을